지난 6일 김천 한국도로공사가 GS 칼텍스를 상대로 홈에서 첫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도로공사는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지만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선수들의 선전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때리고 때려도 또다시 받아내는 선수들. 끝날 것 같지 않던 긴 랠리가 끝나자 팬들은 크게 환호합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 홈 경기 후 250여일 만에 김천 실내 체육관을 찾은 관중들. 여자 프로배구의 뜨거운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팬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전체 관중석의 30%만 제한적으로 입장이 허용돼 한 칸씩 건너뛰어 앉아야지만 팬들은 코트에서 뛰는 생생한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설렘과 반가움이 앞섭니다. 네, 김천에서 도로공사 홈첫 경기가 있어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왔거든요. TV로만 보다가 현장에서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요. 팬들의 열띤 응원에 보답하듯 이날 양팀 선수들도 화끈한 공격 배구를 선보였습니다. 1세트에서는 도로공사와 GS 칼텍스가 19대 19 박빙의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세트 막판 도로공사는 집중력이 떨어지며 GS 칼텍스에 반격을 허용했습니다. 도로공사는 17대 16으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GS 칼텍스의 계속된 공격에 점수를 내주며 재역전을 허용했고 결국 1세트를 내줬습니다. 기세를 탄 GX 칼텍스는 러치와 이소영을 내세워 도로공사를 압박했고 2세트와 3세트 모두 큰 위기 없이 따내며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이날 경기에서 켈시와 박정화의 공격이 모두 막혔습니다. 또 잦은 범실과 함께 경기 내내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며 리그 6위로 추락했습니다. 한편 도로공사는 오는 15일 홈 경기장인 김천에서 흥국생명을 상대로 연패 탈출에 도전하고 20일에는 대전에서 인삼공사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